네,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런 멋있는 경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영상으로 남겨두면 뭐 동호인들 보고 뭐 참고할 수도 있고 예, 도움 많이 될 것 같으니까. 심판이 지금 심판이 없나요? 심판이 누가 가져야 될 텐데. 심판 초청을 또 해야겠네요. 대거라. 여기 아니 저기 또. 준호. 아니 제거 있어요. 제거. 조재걸 선수가 성태 사진이 너무 잘 나왔는데. 미남이네요. 아, 잘 생겼어요. 선수는 조금 이렇게 화질이 김기영님은 네, 해상도가 사진 같은데 해상도가 떨어지는 사진을 보내셨나봐요. 이 경기의 심판은 조재걸 선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걸 선수 방금 16강을 마쳤는지 아주 땀을 엄청 흘리고 있는데 네, 조재걸 선수 16강을 조재걸 선수도 뭐 이렇게 8강을 못 가셨나봐요. 제가 봤을 때는 조재걸 선수가 아마 김광문 선수랑 친 걸로 쳤을 건데 한번 볼까요? 어디? 아니 그 말. 아. 몇 줄이었어요? 맞습니다. 조재걸 선수가 김광문 선수랑 쳤네. 하프타임 했어. 그렇군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광고. 예. 광고. 여자. 자, 광고 보고 오셨고요. 자, 이제 게임 시작합니다. 홍은기 서비스, 김성태 리시빙. 러버. 베스트 3 게임. 베스트. 베스트 2 게임이죠. 네. 다운. 네, 16강 오늘 복식을 저희가 좀 이벤트로 준비를 했는데 똑같거든요. 맞아요. 그 복식 신청해서 중에서 백핸드에서 드라이브 싸움. 김성태 선수. 김성태 선수가 예전에는 그 드롭 같은 걸 잘 구사하지 않았어요. 드라이브 위주로 하는 플레이를 했는데 이제 네, 지금 저희가 원래 2심제로 하기로 됐는데 광문 형이 에프코트 심판을 받을 것 같아요. 네스레. 자, 홍은기 선수 살짝 아쉬워하죠. 네, 아쉽지만 네스로 저희가 봤을 때도 네스로 보이는데. 아, 저런 기술, 저런 거를 앞으로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저는 보면은 앞에서 상대방이 저런 보스를 쳤을 때. 로브로 딱 올리면 두 선수다. 네, 파워가 홍기 선수도 주특기가 거의 드라이브 네, 두 선수 다 파워가 예, 대단하고 파워 드라이브고. 서로 파워 대 파워로 네. 싸우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공이 이렇게 옆벽으로 붙는 게 아니라 가운데로 몰리고 네. 김성태 선수도 이제 자기 주특기를 드라이브라고 적었는데 보스트 대 보스트. 아, 두 선수 자. 이 경기가 뭐 아, 홍은기 선수 다운. 스텝이 약간 꼬였는데 업인가요? 네, 뭐 공을 걷어내긴 했습니다만 공을 걷어내긴 받기는 잘 했는데 다운이 됐습니다. 포인트. 아, 오랜만에 보는 너무 깎으려고 했네요. 오랜만에 보는 그 드라이브 싸움 게임. 예. 그러니까 뭐 랠리형 드라이브가 네, 랠리형. 아니라 예. 약간 공격형 드라이브 예. 싸움. 두 선수 모두 드라이브 파워가 좋거든요. 크로스. 아,
이거 가운데로 몰렸죠? 김성태 선수가 포인트 드라이브 공격을 조금 더 낮게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높게 맞으면서 좀 시술을 많이 하네요. 김성태 선수 기회가 됐어. 백핸드 랠리 싸움. 백핸드 랠리 싸움. 다시 한번 걷어 올렸고요. 크로스 넘어와서 포인트. 공이 뒤에서 죽었어요. 자, 김성태 선수도 빨리 걷어내느냐, 한 번 더 기다리느냐 지금 망설였는데. 예. 빨리 걷어냈었던 게 나을 뻔했네요. 백핸드 드라이브 싸움. 남자 10등장 하나하시는 분께서 복싱하시는 분은 선착순 2명, 남자 복싱하시는 분 선착순 1명 전이었습니다. 남자 복싱 16강 따라가시는 분 선착순 1명 접수받습니다. 조재걸 선수가 이제 심판을 보고 있는데 조재걸 선수가 심판을 보다가 방송 혹시 한 번 자리 비었다가 하니까 번쩍 일어나서 손을 들었어요. 예. 김광문 선수하고 쳤는데 졌죠. 졌네요. 예. 역시 21세기 선수들은 역시 노련하고 실력도. 자, 리플레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요즘 트리플 보스트라고 해야 되나? 그 앞쪽에서 쳤으니까. 네, 뭐 트리플 보스트. 지금 저도 좀 요즘 많이 좀 쳐보려고 연습을 하는데 나름 잘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드롭을 놓을 것처럼 하다가 들어가는 트리플 보스트. 김성태 선수 공이 앞에 짧아요. 가운데로 몰리고 있고. 선수들을 조금 짧아도 파워로 좀 김성태 선수가 받기 힘들도록. 기회가 왔었는데. 자, 예스렛. 두 선수 뭐 대단합니다. 지금 랠리도 길고 랠리. 예. 모든 온 힘을 다 쏟아서 랠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가벼운 드라이브 랠리 싸움이 아니라 랠리형 선수들의 그 가벼운 랠리 싸움이 아니라 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스트레이트 드라이브 싸움을 하고 있으니 체력 소모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홍인기 선수가 6-4 리드를 좀 가져가고 있고요. 김성태 선수가 갑자기 지금 보스트에 많이 포핸드 쪽도 그렇고 그렇고 길게 뽑아내질 못하고 있어요. 앞에 공이 다 짧다 보니까 홍은기 선수한테 뭐 찬스가 오고 이번에는 좀 운이 좋았습니다. 이번에도 공이 짧다 보니까 홍은기 선수가 뭐 과감하게 그냥 킬샷을 쳤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김성태 선수가 경기 중반에 갑자기 공이 많이 짧아지는 거 같아요. 짧죠. 네. 그렇죠. 이번에는 길이 괜찮았고. 백핸드 싸움. 2세트 게임볼 석점차 게임볼 상황. 홍기 선수 역시 유리코트 드라이브가 좋아요. 드라이브. 유리코트가 다른 코트들보다 좀 많이 덥나요? 유리코트가요? 아무래도 안에 핀조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그 천장 위쪽에서 이쪽 코트 유리코트 안쪽으로 비치는 핀 조명이 14개가 달려 있거든요. 열기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지금. 확실히 그 지금 계속해서 보면 유리코트에서 치는 선수들이 땀이 훨씬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체력 소모도 좀 엄청날 텐데 김성태 선수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정말 끈질기고 모릅니다. 뭐 한 점이냐 두 점이냐 차이기 그렇죠. 때문에 7-8까지 쫓아왔고 홍기 선수는 아직 한 점 이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끝내기를 하려고 하겠죠.
김성태 선수는 좀 계속 받아내려고 할 거고요. 길게만 뽑아내면 되나? 짧았죠? 짧았죠. 한 번 더. 자, 길게. 그렇죠. 길게 뽑아내죠. 아, 공이 전체적으로 좀 짧습니다. 아, 각도 짧았고요. 길이 좋아요. 아, 굿샷. 굉장히 낮은 포인트 앞벽에 맞았지만 예. 뭐 거의 서비스 박스 뒤쪽까지 뽑혀 나오는 길이 좋습니다. 예. 공이 낮고 벽 쪽으로 붙어가면서 드라이브가 나와서 뭐 서든데스 한 점. 네. 한 점이죠. 한 점. 이거는 뭐 실력보다는 운이 좀 따라줘야 돼. 운이 따라줘야 돼. 8대 8에서 첫 번째 세트를 가져오는 선수가 굉장히 유리하게 되겠죠. 아, 승리의 여신은. 승리 여신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찬스 왔는데 왔어요. 한 번 더 왔어요. 그렇죠. 한 번 더 왔어요. 홍은기 선수를 왼쪽 앞에 잡았거든요. 자, 스트로크. 김성태 선수. 김성태 선수가 지금 5대 8에서 그렇죠. 5대 8에서 9대 8로 역전을 했습니다. 아쉬운 거는 그 마지막 게임볼을 먹기 전에 김성태 선수가 영리하게 못 빠져나오도록 잡고 들어갔어요. 잘했어요. 아. 영리한 플레이죠. 광고 보고 갈까요? 광고 큐. 게임 시작했습니다. 네. 네. 김성태 선수 1세트를 가져가서요. 아직 또 지금 백핸드 드라이브가 백핸드에서. 짧아요. 네. 선수. 김성태 선수가 한 세트를 이기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공격적인 네. 지금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초반에 좀 보스트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아, 정말. 힘이 얼마나 좋은지. 뭐, 지금 저 위치에 볼을 맞춰서 서비스 박스 뒤쪽까지 뽑아내거든요. 예. 보통 우리 그 선수들, 그러니까 동호인 말고 선수들도 그렇죠. 드라이브 보면은 팀보드 위에 맞았는데 공이 정말 서비스 박스 뒤까지 그렇죠. 보통 정말, 예. 일반 동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서비스 라인 살짝 예. 아래쪽 예. 맞아야 예. 그 정도 맞아야 나오는, 서비스 박스 예. 뒤로 나오는데 그러는데 선수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되잖아요. 예, 낮고 강한 볼. 이 두 선수가 지금 드라이브 쪽으로는 뭐 거의 흡사 그런 공을 많이 지금 구사를 하고 있는데 아 가운데로 몰렸어요. 네, 내십니다. 빠져있었죠. 네, 빠져있었어요. 비디오 리뷰를 해도 되는데. 아, 비디오 리뷰. 그래 봐야 뭐 저. 네, 한번 볼까요? 네.
비디오 리뷰를 해도 저희 둘이 판단을 해야 돼요? 저희가 판단합니다. 네, 되게 네, 부담스럽네요. 네. 아무래도 저희 저 A코트에서 했을 때 비디오 리뷰 한번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깔끔하게 판단해주니까 네, 선수들의 수긍을 합니다. 네. 수긍을 하죠. 근데 제가 심판을 봤거든요. 네. 판정이 바뀌었습니다. 네, 바뀌었죠. 아, 이 세트는 자, 뭐 초반에 주도를 해가고 있는데 김성태 선수가 네, 초반에 좀 욕심을 냈고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뭐 3세트에서 결판을 짓자 좀 그런 분위기로 좀 이 세트가 그럴까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김성태 네, 선수는 끝까지 포기 안 할 것 같은데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좀 분위기거든요. 김성태 선수 포기 안 합니다. 김성태 선수 정말 끈질기고 끝까지 홍은기 선수 진짜 정말 멋진 정말 멋진 발리샷입니다. 길 다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6-1 로브. 아, 로브 좋았네요. 로브 좋았습니다. 바닥이 좀 미끄럽기도 하고 아까 그 핀 조명 여기가 네, 그 조명에 지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명이 살짝 그 벽 쪽으로 붙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이 약간 로브로 높게 뜨면 공이 중간에 사라집니다. 네. 아, 실수가 나오네요. 그냥 저 보시면 각도 각도 안에서 공이 들어가면은 공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홍희 선수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공이 사라졌다. 아까 로브 쳤을 때. 예. 그러면 두 선수가 예, 그 로브 샷을 좀 이렇게 뭐 실력이 되니까 예, 좀 이용할 만도 한데 뭐 전혀 강공입니다 무조건. 예. 근데 시원시원하고 보기가 참 좋네요. 돌격 예, 앞으로. 예. 물론 뭐 드롭이나 뭐 보스 같은 기술을 써서 좀 무리 샷이었네요 그거는. 무리 데스. 무리 샷. 홍기 선수 두 점 남았습니다. 아, 지금 치사모의 회장인 최혜신 누나가 처음으로 세팅을 해본다고. 예, 누나 고맙습니다. 아, 오늘 홍은기 선수가 드라이브랑 저런 보스트를 섞어서 지금 김성태 선수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백핸드에서 자, 리플레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 워낙 그 스트레이트 드라이브가 낮고 빠르다 보니까 예, 뭐 조금 이렇게 부담이 되다 보니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 상황에서 들어오는 보스트에는 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예,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지금 우리 충북 선수들 고등부 선수들이 저기 그 복식 코트 좀 밀어가지고 복식 코트로 만들러 지금 가는데 아, 저 친구들 정말 어제 와서 먼저 봤는데 귀엽고 운동 참 잘하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뭐 복식 코트 만들라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네, 양손에 연장 하나씩 네, 들고 네, 갔습니다. 바로 달려갑니다. 아, 좋네. 광고 살짝 한번 볼까요? 볼까요? 희마리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홍원기 선수와 김성태 선수가 하이파이브로 3세트를 시작했습니다. 3세트 하드미스 경기 확실히 3세트다 보니까 두 선수가 초반에 좀 무리한 샷을 안 하죠. 네, 드라이브 안정적인 드라이브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안정적으로 운영을 2세트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아. 홍기 선수도 모르겠어요. 지금 김성태 선수가 들어갔나요? 네. 김성태 선수가 지금 홍기 선수의 아마 부스트를 좀 많이 준비를 하고 들어올 것 같아요. 2세트 때 많이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성태 선수가 공을 다 보고 움직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그 스트레이트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낙법 빠르면 받기 어렵기는 뭐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같은 위치의 방향에 서 있으면 뭐 렛을 잡는다든가 네. 상대가 빠져나오기 전에 빠져나오지 못하게 잡고 있으면 좀 경기를 풀어나가는데 크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러면 공을 끝까지 보고 좀 보스트를 대비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선수 다 풀스윙이에요. 스쿼시는 풀스윙. 자, 경기 초반 홍원기 선수가 4점을 먼저 따고 있습니다. 돼요. 벌써 김성태 선수가 지금 서브부터 시작해서 지금 뒤쪽 공을 몇 개를 연달아 놓치고 있는데 자세 낮춰가면서 풀스윙. 자 스쿼시는 풀스윙. 스트로크이네요. 김성태 선수도 뭐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초반에 실수가 나오면서 이게 무너지는데요. 홍기 선수 멋있는 플레이. 두 개째예요 지금. 네, 두 개째 나왔네요. 방향을 제대로 읽고 있었고. 스쿼시는 풀스윙. 두 선수가 그냥 김성태 선수 강하게 치는데 홍이 이번에는 김성태 선수가 홍이 선수를 보고 네. 끝까지 보고 쳤어요. 김성태 선수 쉽게 무너지지 않네요. 역시 상대가 방심한 틈을 타서 뭐 랠리 포인트이기 때문에 뭐 한두 점 금방 또 따거든요. 라켓에 가다 올렸어요. 그러니까 뒷벽 칠 때 맞고 두 번 친 것 같죠. 상태가 어필을 안 하네요. 모르죠. 어필을 못 하죠. 뭐 진실은 영상에 있을 겁니다. 영상에 소리가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자, 잡았어요. 스트로크. 홍준 선수는 이제 뭐 두 점 남았기 때문에 두 점 남았는데 차이도 좀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네. 끈기의 김성태, 발록의 홍원기. 자, 또 잡았. 아직은 들어갔어도 잡았죠. 안 들어갔죠. 4대7. 김성태 선수가 들어오기 좋았네요. 쫓아갔습니다. 김성태 선수는 홍원기 선수가 8점 가기 전에 6점, 7점까지만 쫓아가면 되는데 네. 홍원기 선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또 승부를 한번 걸 거예요. 실수가 나오네요. 여기서 한 점이 더 중요한데 여기서 뭐 아직까지는 뭐 홍원기 선수가 여유를 가져도 될 만한데요. 김성태 선수가 한 점을 먼저 가져가느냐.
6점까지 올라가면 이제 자, 반대로 홍인 선수가 아. 더 몰릴 수가 있거든요. 약간 아쉽습니다. 자, 반대. 아, 홍인 선수 많이 지쳤나 본데요. 공이 다운이 많이 됩니다. 심리적인 부분이 좀 굉장히 크죠. 네, 그렇죠. 마음을 놓는 순간 훅 들어오니까 체력이 좀 떨어지고 그때 훅 들어와서 점수를 한두 점 주기 시작해버리고 정말 턱 밑까지 쫓아오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유롭게 이기고 있었죠. 6대 7이거든요. 여유롭게 네, 이기고 점수가 지금 한 점 안 올라갔죠. 여유롭게 이기고 있다가 지금 아, 이 쫓는 자, 쫓기는 자. 아, 쫓기는 자. 네. 뭐 누가 더 아, 긴장을 하느냐. 아웃 자, 심판은 일단 아웃이 아니라고. 뒤에서 보시면 안 돼요. 아니. 뒤에서 아웃이라고. 관중이 말했어, 관중. 굉장히 지금 중요한 포인트고 한데 네. 관중들이 지금 한마디가 관중들이 아~ 관중들이 홍은기 선수를 좀 도와줬어요. 홍은기 선수 찬스 볼로 노리고 있었는데 방금 닉에 공이 꽂히면서 타이밍이 좀 안 맞았어요. 선수 기회를 한 번 더 잡았습니다. 유성태 네, 선수 아직 아, 공이 시원하게 꽂질 않네요. 아, 제가 손에 땀이 나는데요. 그렇죠. 잡았죠. 아! 박수만 나옵니다. 김성태 선수가 오늘 처음으로 표효를 했습니다. 김성태 선수 샤우팅하는 거 처음 봤어요. 자, 일단 게임 안 끝났어요. 아, 게임 예. 안 끝났어요. 아, 멋있습니다. 이 한 점이 4강이냐 샤워실이냐. 네. 샤워실로 가느냐 아니면 티셔츠만 갈아입느냐 샤워를 하느냐. 네. 자, 왔습니다. 자, 찬스 잡았어요. 김성태 선수. 와, 김성태 선수 대단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김성태 선수 대단합니다. 우와. 와. 초반에 거의 마지막 리플레이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샷. 와. 마지막 경기에 리플레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와. 리플레이. 자. 예. 네. 아. 김성태 선수의 포핸드 드라이브가 닉에 꽂히면서 자 여기서 포핸드 드라이브가 닉에 꽂히면서 끝났습니다. 와 자 잠시 광고 한번 보시고 네. 자 8강전 다음 경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도망가.